우리나라의 전반적 지역에서 기온이 평년보다 3도씨 이상 높아지어 무더위가 지속되고 내륙을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35도씨 이상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 조건에서 지금 모든 부문에서는 폭염의 부정적 영향을 잘 알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날씨에 이렇게 안경을 끼고 다녀야지. 끼고 안 다니면 이렇게 눈이 막 시리고 또 안경을 끼니까 눈의 피로감도 없어지고. 아니, 저는 원래 더위를 안 타는 사람인데 올해 여름 얼마나 더운지 항상 이렇게 찬물을 깨고 다녀야지 못 견디겠습니다. 뭐 차가 어쨌든 달리면서 열도 받고 거기다 땅도 달고 대기 온도 자체가 달았으니까니 어쨌든 굉장히 덥습니다, 지금은. 땀도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들쥐로 햇빛을 피하느라고 지금 그저 하는데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혈압약을 많이 쓰면서 심장에 좋은 찔강이 차나 여러 가지 차들을 마시면서 건강관리를 해옵니다. 지금 날씨도 보고 그러니까 34도라는데 습도까지 80% 이상이니까 더막 몸이 끈적끈적합니다. 지금 이렇게 고온이 지속되면 철길 구간들에서 레일 팽출과 같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 열차 운행 과정에는 충목이 부러지는 이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도 운수 부분에서는 이런 현상들에 한해서 필요한 대책들을 지금 강구해 가지고 열차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금 조직 사업을 짜고 들고 있습니다. 이 교통 운수 수단들 중에서도 이 궤도나 무궤도전차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수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명 피해를 철저히 막기 위한 그런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열 팽창으로 해서 차 바퀴들의 터짐 현상도 나타날 수도 있고 무궤도전차 선들이 처지는 그러한 현상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기 우리 조기군수 부분에서도 심한 무더위로 해가지고 적지 않은 지장을 받았습니다. 우리 연못동평양 여기 조선만 하나 보더라도 정말 창천대교를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천차선이 심하게 처져가지고 정말 우리 조객차의 정상 운영에 적지 않은 지장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조기군수 종합기업소에서 정말 중요한 이 위치들에 선로차들을 각각이 배치하고 여기에서 선로공들이 즉시 대책하기 위한 이런 사업을 짜고 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손님들이 정유수에서 심한 무더위 속에서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우리가 지난 시기보다도 정말 차 수리 정비도 더 잘해가지고 무궤도전차의 발차 시간을 최대한 앞당기고 폐기 시간을 줄임으로써 인민들이 정유소들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특히 장거리 요객 버스, 몽거리 요객 수송하는 요객 버스들은 고온 현상과 관련해서 차 바퀴 토짐률이 생길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그에 대한 차 부속품, 예비 부속품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조건을 마련해야 됩니다. 사업소들에서.